자, 여러분들 이제 배워볼 운동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 내가 뭘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 뭐예요? 핸들레이. 핸들레이. 핸들레이 코치라고 올림픽 역도 코치, NFL 코치, 스트렝스 코치를 겸하셨던 분이 이제 부활하신 운동인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운동을, 미축구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배운 것도 있겠지만, 다른 종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체각을 올려서 하는 바벨로우보다는 후면 사슬, 이 등에 있는 사슬의 이 능력이야말로 운동의 능력과 직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후면 사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로우 중에는 핸들레이 로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기 어려우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자, 서 있는 거랑 숙이는 거랑 어느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줄까요? 물건을 주술 때 다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체는 지면과 수평일수록 굉장히 많은 부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부하, 적당한 이 바이러스는 예방 접종을 하죠. 과하면 일이 터지죠. 감기 걸리고 허리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체를 한번 숙여보세요. 직각으로, 그렇죠, 직각으로. 너도. 자, 보시면 옆에서 보면 이러한 자세로는 절대 핸들에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렇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더 다리를 좀 굽히면서 내려야지. 허리가 서 있는 상태 그대로 내려와서 수직이게 뭐예요? 수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수평되려고 상체를 숙이니까 구분등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90도로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테일드의 스트레칭이 좀 많이 되신 분한테 좋아요. 자, 한번 되나요? 봐요? 이런 분들이 다 핸들레이 로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완벽한 핸들레이 자세보다는 기본적인 개념만 배운다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자기 복부는 어깨가 좀 넓게, 그렇죠?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각도를 찾아보세요. 굿!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자세가 이거야. 썸디! 갈삽하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세에서, 그래요? 이제 나오죠, 그렇죠? 나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견갑골이 앞으로 쏠리죠. 이거를 전인이라고 해요. 이 전인을 뒤로 후인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팔의 길이는 상관없이 발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어깨로 계속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후인과 하강을 통한, 하반회전과 후인을 통한 견갑골 운동의 차이예요. 오케이? 더. 물을 살짝 묻혀야지. 그렇죠? 살짝 숙이고. 좋아. 이 상태에서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만히 움직이고 앉아있고 후인을 해보세요. 하강부에 시작. 오케이, 좋아요. 팔이 무거워지면 안 되죠. 굿. 다시 쉬었어요. 굿. 다시. 자,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펴있는 상태. 시선이 이쪽 가야 돼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 이쪽 가야 돼요. 둘, 셋. 자, 다시 후인해야 돼. 어깨를 내려야 돼. 그렇지. 넷, 하나. 견디고 광대로 당겨봐야. 그렇지. 자, 지금 기본적인 견갑골 훈련을 해봤는데, 자, 삼디씨 어때요? 지금 어디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 네, 여기 등 모아지게 돼. 지금 뭐가지? 지금 모아지는. 아, 모아지는 견갑골 쪽에. 그럼 다행이에요. 대개는 이러고 수그리고 있을 때에 척추 기립근의 통증이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척추 기립근의 이 지속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괜찮다고 하니까, 뭐 버틸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뭐 기립근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견갑골을 하고 당겨주는 것이 마지막 피니쉬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잡아보고, 우리 빈법으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뭐 운동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1세트만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자기야 운동 루틴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보고, 오케이. 시선이 이쪽 쳐다봐야
자기 쭉 쳐다보는데 더 아래 더 아래 그렇죠 서 있거든? 자기가 어디 쳐다보는지 일단 정하셔야 돼요. 자 해보세요. 좀 잡아당기고 이제 쭉 잡아당겨야지. 하나 이렇게 어 좋아요. 둘 굿 셋 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넷 굿 넷 다섯 자 등각 수축 더 집중해서 자 여섯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이선 그리고 좋아 이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자 여덟 컴온 어우 지금 방금 좋았어요 아홉 마지막 하나 아 나이스 아. 자 어땠어요? 어디가 가장 어디가 좀 힘들었어요? 다리가 일단 일단 지속력이 안 되죠? 보면은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일단 외반슬 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는 게 아니에요. 바깥쪽을 벌어줘서 견뎌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됐다. 엑스맨 되는 줄 알았어. 아, 근데 굉장히 이제 엄청난 수축을 요구하죠 정신적으로. 좋은 운동이에요. 게다가 이제 무게를 올리게 되면 아까처럼 5kg, 뭐 2.5kg 신으셨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팁 하나 드리자면 이제 이 운동 고중량이 적합해요. 아예 그냥 무게를 낮춰서 지금처럼 지속력을 길러줄 수 있는 코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최고 중량을 다룰 때 근데 중요한 건 최대 중량이 올라가게 되면 견갑골까지 당겨지는데 마지막 최대 수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의 메커니즘은 최대 15도 정도까지는 치팅을 허가를 해요. 물론 지금 같은 무게는 절대 치팅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한 30kg씩 들어가 있다 30kg씩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광배와 견갑근을 가져도 진짜 완벽하게 당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15도 정도의 튕김을 주는 거예요. 치팅이라고 얘기하죠. 안동을 주면서 이렇게 혹시 고중량 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통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은 이제 반동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코어 연습을 하시다가 고중량 하시는 분들은 뭐 4개, 5개 순발력 운동을 하실 때는 15도 정도의 반동을 주면서 견갑골 같이 광배로 당길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선택이겠지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도 자석이, 자석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매그넷이에요. 주변 트레이너들이나 아니면 운동 좀 하셨다는 분들이 와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굳이 반박하는 것보다는 아, 이 운동은 제가 이제 이 운동은 다른 분한테 배웠다 하시면 돼요. 저한테 배웠다 하지 마세요. 일단은 나한테 배웠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반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배웠다. 정확하게는 펜들레이 코치한테 배웠다. 펜들레이 코치. 펜들레이 코치한테. 펜돌리기 코치에 배웠다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아직 이 운동 문화 자체는 좀 뭐라 그래요? 좀 우물이죠. 고인 우물이고 이 어떻게 보면은 풍선대장군이 있는 것 같아요. 풍선대장군의 영혼이 여기 떠도는 것 같아요. 귀신이. 지금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또 원해질 거예요. 자. 모든 헬스장에 치우리가 날 그때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